누룽지 탕에서 누룽지 리조또가 되는 빠버. 새우, 청경채, 배추를. 안녕하세요. 회의 애들입니다. 오늘은 누룽지 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누룽지는 그냥 일반 누룽지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분 가루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분, 그리고 배추, 청경채, 그리고 콜스에서 해산물 믹스를 사왔어요. 해산물 믹스, 굴소스, 간장, 후추, 참기름, 설탕, 그리고 올리고오일, 그리고 마늘이랑 생강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두르고 오일을 팬에 두르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열이 가해지는 상태가 되면 준비한 마늘과 생강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향을 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물을 볶고 청경채와 배추를 넣고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서 넣어준 다음에 누룽지도 넣어줘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찹쌀물을 풀 예정입니다. 이게 언거를 바로 뺀 거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으면 탈 수가 없어요. 조금 줄여주고 마늘과 생강의 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맛있는 향이 나는데? 대략 간장 두 숟가락. 숟가락이 좀 너무 많긴 하지만 그리고 만능소스 굴소스 한 숟가락 정도 그리고 후추 톡톡 그리고 설탕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리고 설탕도 한 티스푼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종 한 스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나 육수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물이랑 육수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는 이게 콜스 데일리에서 산 마리나라 믹스예요. 지금 368kg를 샀는데 6.6kg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에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연어도 있고 홍합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리고 생선살도 있어요. 생선살이 정확히 어떤 생선인지는 모르겠네요. 새우도 있고 이제 해산물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이거 정말 많이 사 먹었어요. 이거 사서 진짜 간단하게 해물 파스타 만들어 먹고 그랬거든요. 파스타 면 삶고 이거 넣어서 해물 파스타 만들어서 소스도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추예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 여기다가 물을 넣은 상태예요. 근데 해산물은 나중에 질겨지니까 지금 넣지 말고 그리고 배추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실 이 누룽지탕을 하게 된 이유가
청경채가 너무 많아서 좀 이유가 없기긴 한데 청경채를 샀는데 뭔가 해먹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다른 음식을. 그래서 청경채를 다 먹기 위하여 누룽지탕을 산다는 신박한 정보입니다. 이게 청경채가 지금은 되게 양이 많아 보여도 이따가 숨이 죽고 나면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누룽지탕에 들어간 누룽지와 다른 해산물도 좋아하지만 야채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야채가 불고기고 그리고 배추도 있어요. 배추 불고기 넣어줄게. 여기다가 버섯 좋아하면 버섯도 넣어도 되고 다른 걸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야채가 좀 숨이 죽게끔 뚜껑을 닫아서 숨을 죽여줍니다.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채 숨이 되게 흥미롭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물을 조금 넣고 그리고 나서 저는 누룽지가 아무래도 그런 찹쌀 누룽지가 튀기지 않는 그런 일반 누룽지거든요. 좀 딱딱하니까 두 개만 미리 끓여줄게요, 살짝. 좀 보들보들하게. 얘를 한 2분 정도만 끓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물과 준비한 전분물을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간을 살짝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간이 한 어느 정도인지.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확실히 맛있네요. 다음에 이거를 준비해뒀던 해산물도 넣겠습니다. 이제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새우, 오징어, 홍합 등등을 쭉 넣어볼게요. 계속 오징어도 있고 새우 그리고 홍합, 연어 그리고 홍살 생선이 들어가 있는 콜스에서 산 마리나라 믹스인가? 해산물 믹스를 넣어서 끓이고 있습니다. 해산물은 많이 끓이면 질기니까 조금 적당히 끓여볼게요. 그래서 잘 익도록 끓여줍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산물이 익은 색깔이 보이죠? 자, 거의 해산물은 빨리 익기 때문에 이제 전분가루를 넣고 전분물이죠. 전분물을 넣고 빠르게 휘저어줍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반봉제는 한 봉제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조금 아삭하게 바삭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넣어주고 불을 꺼줄게요. 주고 잘 섞어줍니다. 불을 꺼도 이게 잔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익어요. 여러 해산물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적당량 한 바퀴 쭉 돌려주면 끝! 끝입니다. 맛있겠네요. 만들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먹고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은 남편의 누룽지 리조또. 누룽지탕을 만들고 싶었지만 누룽지 리조또가 된 사연. 배가 고프니 저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비려요. 아까 청주를 넣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청주를 넣어서 끓였더니 하나도